빽다방 신상 삼나봉 3종 먹어봤어. 제일 먼저 삼나봉 요거트 스무디 안에 귤 말린 게 있어. 그런데 이거 먹는 게 아니야. 장식용이야. 얼음을 잔뜩 깔아 쉐이크 제형이야. 요거트랑 귤이랑 갈아서 시원하고 맛있어 보여. 한번 마셔보자. 와, 이거 진짜 존맛탱이야. 두 번째는 삼나봉 에이드. 넘쳐서 우선 한 입. 캬! 여기도 있어, 귤. 이건 에이드라서 탄산음료 베이스야. 잘 저어서 한번 먹어보자. 귤청 같은 게 생각보다 리얼한 맛이야. 마지막은 삼나봉티. 생긴 건 에이드랑 완전 비슷하네. 안에 한라봉청은 에이드랑 똑같은데 티가 더 넉넉하게 들어갔어. 안에 귤청이 씹혀서 리얼한 과일 맛이야. 역시 내 입맛엔 요거트가 최고야.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빽다방 신상 프라페 사와봤어. 초코크림이랑 딸기크림 휘핑 프라페야. 딸기크림만 먼저 먹어보자. 휘핑이 오다가 좀 녹았어. 위에 팝핑 초코가 뿌려져 있어. 휘핑은 가볍고 신선해. 위에 휘핑이랑 팝핑 초코만 먹어도 맛있어. 음료도 바로 한 입 마셔보자. 딸기청이 생각보다 리얼한 맛이야. 빽다방 프라페는 베이스가 맛있어서 마음에 들어. 딸기 씹히는 식감이 리얼해. 두 번째는 초코크림 프라페. 빽다방 휘핑 좀 괜찮다? 맛있는데? 음료랑 같이 한 입 먹어보자. 오, 여기 팝핑 초코가 겁나 넉넉하게 들어있어. 비오트에 들어간 초코링 맛이 난다.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? 계속 사먹고 싶을 것 같아. 빽다방 신상 아이스크림 라떼. 근데 그냥 기존 메뉴에 아이스크림 추가한 거 아냐? 카페모카 먼저 마셔보자. 히잉! 오다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. 모카랑 같이 먹음 초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. 모카 음료 맛은 초코초코해. 커피 맛은 전혀 안 나.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카페라떼야. 원래 라떼는 3,000원이고 아이스크림이 1,500원인데 아이스크림 라떼로 시키면 3,700원이라 조금 이득이야. 잘 저어서 한 입 마셔보자. 모카에 비해 라떼는 원래 안 달아서 어른이 맛이야. 다음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라떼. 뿌잉, 이건 마지막이라 완전 아이스크림이 침몰했어. 한 입 먹어보고 싶은데. 으앙, 막 흐른다, 흘러. 그냥 먹으니까 너무 바닐라 라떼 맛이야. 기왕 녹은 거 잘 섞어서 먹어볼게. 오, 아이스크림 녹았을 때 먹는 건 바닐라 라떼가 제일 잘 어울린다. 참외 좋아해? 나는 너무 좋아해. 그래서 빽다방 참외 음료 두 개 사와봤어. 먼저 참외 스무디 마셔보자. 이건 다른 데는 없는 진짜 독보적 메뉴다. 진짜 참외 맛이 날까? 한 입 마셔보자. 와, 진짜 신기하다. 이거 참외 맛이 진짜 나겠나? 위에는 꿀이 뿌려져 있고 향은 확실히 참외야.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이다. 우유 맛도 나면서 참외 맛도 나는 게 진짜 새로운 맛이야. 두 번째는 참외 주스. 이건 생과일 주스같이 좀 층분리가 있네. 잘 저어서 먹어야 해. 한번 마셔볼까? 아, 이런 맛이구나. 나는 개인적으로 스무디가 더 낫다. 약간 더 단맛이 약해. 참외 주스는 약간 참외향 나는 연한 라떼 맛이야. 얼음도 좀 많이 들어가서 맛이 더 약한 느낌이야. 단짠 초딩인 맛들은 스무디를 더 추천할게.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